모르겠지만 사람 자체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내색을 안 하는 편이라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이지만 말이 없는 이유는 속을 깊게 하기 위한 어떤 뭐래니? 어디 누워 계세요? 찐빵 같으시네요. 소파에 누워 있고요. 찐빵 같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찐빵이 따뜻하잖아요. 찐빵, 제가 따뜻한 사람 같다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형 군입대는 언제쯤 예정하고 있나요?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데 아무렇지 않게 여쭤보셔서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해드리는데 내년 안에는 갈 것 같습니다. 내년 후반기 되기 전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가 보여도 발매해주세요. 저도 발매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일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된다면 그건 뭔가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것 같기도 해서 근데 그래도 제 뜻대로 됐으면은 뭐 저도 빨리 발매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네요. 편지할게요. 괜찮아요. 다시 전역했을 때 더 좋은 마음 쓸 수 있게 기도를 해주세요. 좋은 모습과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신랑보다 넘넘넘넘 좋아요. 그건 안 돼요. 형 앞머리 펌은 롤을 말아서 하신 건가요? 책은 잘 쓰고 계세요? 요즘 잘 안 써져요. 저 강남 걷다가 민성님 봤는데 너무 놀라 벙쪘다가 정신 차리니 인파 속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다음에 인사해주세요. 제가 그리고 무표정일 때나 그럴 때 조금 무섭다는 얘기라 그래야 되나? 표정이 안 좋다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도 되게 자주 듣는데 그냥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그냥 민성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아는 척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희명님, 아 저도 책이 안 써져요. 정말 근데 너무 글 잘 쓰세요, 오희명님. 진짜로요. 요즘 진짜 밤에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해요. 님도 감기 꼭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라고 해도 돼요? 그냥 뭐 민성님 안녕하세요 하면은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무표정일 때 나 아니면 평소 걸어 다닐 때 좀 표정이 그렇게 사근사근하거나 그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웃을 때랑 안 웃을 때랑 온도차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오셔가지고 뭐 평소에 지나가다가 자주 뵀어요 뭐 이렇게 하면 말씀해 주시면은 인사드릴게요. 저도 저녁은 잘 먹었고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디서인가는 볼 수 있지 않으실까요? 내일 뭐 하세요?
내일 성태형 만나고 레슨도 하고 그래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있는데 아, 차가워 보인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가오면 한없이 탔던데. 맞아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웃는 상으로 다니도록 할. 근데 계속 웃으면서 다니는 것도 뭔가 이상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니면 뭔가 좀 그래. 동생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는데 얼마나 좋아요? 동생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일단 너무 잘생겼고, 애가 배려심도 깊고. 그래서 좋아요. 오빠가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 책은 도끼다 좋아요. 꼭 읽어보세요. 어쨌든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고. 바이.